Times. 네, 우리가 커스텀 샵을 꽤 많이 했는데 빠진 연도 수가 있군요.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탐 클래식 데이. 예. 선생님과 또 둘이서 오랜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팬더 커스텀 샵들이 아주 즐비하게 그냥 앞에 쫙 깔려 있어서 오늘은 클래식 데이가 조금 길어질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리뷰를 했는데도 아직도 빠진 연도가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보면 이제 50도 있고요. 50 트위스트 텔레, 51 노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3년 뭐 52 텔레야 뭐 당연히 늘 있으니까 51, 52를 같은 데다 넣어놨거든요. 아하, 51, 52 해놓고 네. 많아서 너무. 네. 그리고 53이 있고 54가 없네요. 그러네. 55가 있고 58이 없고 59가 있습니다. 아, 중간에 아마 출시가 안 되는 연도들도 있잖아요. 있어도, 네. 그렇죠. 네. 넘버링이 아예 없는 연도 것도. 지금 보면은 55 다음 바로 58인데 56이나 57 텔레는 나오긴 나오나요? 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뭐 전년도가 다 나오진 네, 않을 거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59 있고요. 60 있고 60. 61 네. 있고 63 63, 64 네. 다 있네요. 63, 64 다 있고 그 다음에 65 다음 69 70까지 이렇게 오. 이렇게 많은데 그 중간에 왠지 당연히 있을 것 같았던 58이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본 김에 스트레토 한번 볼까요? 스트레토 연도별로 정리를 다 해놨는데 뭐 54가 있겠고요. 그렇겠죠. 스트레스는 일단 54, 네. 55, 56, 57, 그 다음에 58, 59 다 있고요. 네. 60, 61 다 있죠. 62는 62, 물론 있겠고요. 네, 62, 63 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64도 있고 65도 있고 네. 69 66, 67, 68은 못 들어본 것 같고 못 들어봤는데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없진 않겠지만 네. 해서 69까지 이렇게 네. 정말 엄청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61부터 62, 63 텔레가 거의 뭐 네. 아, 스트레시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시. 오늘은 58 텔레인데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안 한 연도가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오늘은 68 텔레캐스터 저니 맨렐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8만 8천 원으로 최근에 나온 커스텀샵 중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27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저니맨 엘릭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쿼터소 메이플렉에 V백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그리고 지판은 메이플 통이요. 네, 지판 공률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 610 오프렛입니다. 핸드마운드 58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FET 50 스텔레 와이어링에 3웨이 픽업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탑 로드 스트링스로 둘 다 가능한 텔레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지금은 탑 로드로 해놨나요? 스트링스로 해놨군요. 네, 해놨는데 네.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네, 탑 로드도 네, 하실 수가 여기다 그냥 끼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이 많이 남겠죠? 많이 남죠. 그리고 네. 좀 장력도 느슨해지고요. 네. 아까워서라도 약간 네. 스트링 수루를 하게 되는 탑로드를 하면 이거 기타를 좀만 길면 두 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미련이 남기 때문에 네. 네. 보통은 스트링 수루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게 참 톤을 지금 제로로 제로로 놨는데 이거 거의 뭐 와우에 가깝게 이거 좋다. 아는 소리 같으면서도 약간 좀 그 개성이 있어요. 예. 미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든든합니다. 네, 사운드가 맞아요. 좀 예. 후끈한 느낌이 예. 좀 있네요. 마샬로 바꿨고요.
좋다. 후끈한 느낌. 후끈한 느낌. 듀얼리스트. 네. 좋다. 오, 좋습니다. 레드락. 아, 우와 좋습니다. 아 좋다 진짜로. 자 그러면 약간 뭐 텍사스 스페셜 느낌도 살짝 있고요. 맞아요 살짝 있고요. 네. 텍사스 스페셜보다 미드름 더 많아요. 네. 이펙트 빨도 괜찮네. 미드름이 많으니까 좋다. 좋다. 메인 기타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샬 게인을 한번. 진짜 굿. 미들이 좀 든든하고 하다 보니까 네. 게인량도 쫙쫙 뽑히네요. 쫙쫙 뽑히네요. 네, 좋습니다. 게인도 진짜로 아주 그냥 그 아유 찰떡 같은 게인. 네. 아우 맛있어. 그렇습니다. 네, 진짜 핫하네요 사운드가. 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좋다. 오, 이거 쫙쫙 나오네요. 쫙쫙 나오네. 네. 좋아요. 지금까지의 그 50년대 초반 텔레와는 좀 피지컬이 사뭇 다른. 아 그러네요. 네 뭔가 그 후끈하잖아요. 네. 58 개띠. 네, 뭐. 또 베이비붐
베이비붐의 상징이었던 네, 바로 그 네. 후끈함이 묻어있는 네, 58 텔레였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하얗고 그 털 많은 게 뭐죠? 하얗고 털 많은 네, 게요? 그거 사모예드인가? 아, 사모예드 맞아요. 사모예드 드리겠습니다. 사모예드. 네. 털이 좀 많은 느낌. 네, 아. 털 많고 허옇고 피지컬도 좋고. 애가 이뻐요. 이렇게. 이뻐 큰데 이뻐. 이뻐. 네. 아, 그렇죠. 큰데 이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58 텔레. 오지게 팔팔한 텔레. 네, 오지게 팔팔한. 네. 오지게 팔팔한 사모예드.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스코어 해볼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뭐 항목이 세부적으로는 꽤 다른데 돌고 돌아 비슷하게 나왔어요.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아... 이제는 이 정도 가기 힘든데 14조 되겠네요. 14가 나오네요.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제가 디자인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요런... 평범하여서 그냥 16 이렇게 줬는데 네, 저는 요런 이렇게 심플하고 치즈케이크 같은 느낌 아~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평균은 81점인데 이게 텔레치곤 되게 높게 나온 게 네. 보통 텔레는 이제 그 편익성 점수가 조금 그 스트랩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잘 나오면 79에서 80 네. 좀 안 나오면 78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80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되게 시원하게 81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상대적인 가성비 효과를 누리는 게 좀 있어요. 네. 700이면 예전에는 이제 뭐 11, 12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13, 14가 나와버리니까 네. 이게 또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8 텔레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과연 우리에겐 오늘 어떤 기어들이 남아있는지 미리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요 오늘. 네, 다음 시간에 56 스트랫이 준비되어 있고요. 835만원입니다. 네, 그리고는 뭐 해도 늘 반가운 네, 에릭 크랩튼 블랙히 746만원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타임머신 시리즈입니다. 1962 재즈마스터 저니맨 랠리기 770만원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규어입니다. 야, 제규어 이건 클로젯 클래식이거든요. 923만원입니다. 정말 입맛이 다져지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어떤 좀 우라통을 조금 달래드리기 위해서 맥벤 186만 9천원짜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털링도 하나 있습니다. 네, 스털링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끼워 팔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갑자기 뭐 7, 800, 900 하다가 200, 100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래서 마무리는 조금 가볍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재미있게 커스텀샵, 팬더 커스텀샵 스페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